대구 남구청은 내달 5일까지 코로나19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. 남구청은 지난 22일 조재구 남구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달 5일까지 이어가되 강도를 다소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상생활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방역은 각동 자율방재단이 참여하여 동별 방역팀장과 협의하에 지하철, 목욕탕, 헬스장, 노래방,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동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. 특히 종교시설 및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의 운영재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. 경한미디어TV 신재은이었습니다.